와우에듀에서 안내해주는 커리큘럼에 따라 한자 문학 강의를 제외하고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실전 모의고사는 정말 시험에 응시한다는 긴장감을 반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는 실제 문제 유형과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전 일주일 동안은 그동안 주신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다시 풀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영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따로 자료를 조사하지 않아도 필요한 내용과 외워야 하는 부분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과목 모두 복습이 중요하지만 행정법은 내용 휘발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더욱 철저히 하였습니다. 5시간 강의를 들으면 복습은 7시간에서 8시간은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원래 속도로 듣고 복습할 때는 2배속으로 빠르게 반복 수강하면서부터 내용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에는 실전 모의고사 복습과 함께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빠르게 공부함으로써 공부 내용을 채우고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재 이외에 칠판 필기를 병행하시기 때문에 강의를 모두 듣고 나면 나만의 필기 노트가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복습할 때에도 교재 속독 후 필기 노트를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경영학은 작년 기출을 보았을 때 너무 변별력 없이 나와서 큰 틀에 집중하여 공부했었는데 이번 문제는 너무 깊이 있게 나와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재 교수님께서 항상 재미있는 예시로 이해를 잘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잘 살려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강 후 단권화와 실전 모의고사 수강을 제일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조급해지는데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꾸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우에듀에서 제시해준 커리큘럼대로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